도리도리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불후의 명곡 새로운 MC로 예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바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한 3주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문들 전현무 씨 프리선언 박수! 아니 사실 이거를 아쉬워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봐 제가 네.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뭐 불후의 명곡은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신 건가요? 오늘 마지막 박수!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바로 그분 그리고 알면 알수록 치명적인 매력을 내뿜는 그분 이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매력을 내뿜을 바로 그분을 누구야? 지금 무대에서 만나보시죠. 누군데 누군데? 유 MC? 누구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불후의 명곡 새롭게 MC를 맡은 정재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아마 예. 잘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아니 근데 진짜 실물로 보니까 정말 괜찮죠? 가까이서 안 봐서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정재영 씨가 정말 예능 대세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불후의 명곡에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요정 정재영 씨와 함께하는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전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 정재영 씨는 이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시간을 거스르는 자. 아 그래요? 네 이분 동갑 그 아티스트들을 보면 부활의 김태원 씨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편승엽 씨. 예, 그렇죠. 예. 이분들의 시간을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을 보면 예 시간을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예. 않나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올해로 데뷔 23년입니다. 프로계 나이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앳된 외모는 물론이고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까지 변함없는 바로 그분 365일 노래하는 라이브의 황제 공연의 신 오늘의 전설 이성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섭외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연령대인가 혹은 연차인가 고민이 많았고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떨려. 야, 이런 거 좀 잘 만들어주지. 진짜 너무 맛있지. 이거 너무한다. 이거 빼잖아. 자, 세임 씨 들어옵니다. 대통령이에요? 뭐예요? 아, 음악 요정 정재훈 씨입니다. 아우, 예, 불편하시고. 아유, 꽉 끼네요. 예. 네. 예. 아유,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직 안 그만두셨나요? 네. 아, 지금 국장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전현무 씨 의자 빼고 나가시고. 예, 지금 여기 좀 좁아 보인다고. 아, 네. 예, 의자 좀 나가시라는데요. 네. 저를 섭외하신 분이 딴 분이 아니라 그 아나운서실 쪽에서. 네. 예, 워낙 정확한 그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논리적이기, 너무 논리적으로 가. 아유, 다시. 이렇게 논리적이다가. 도대체 어딜 봐서 한마디를 끝내지 못했는데. 진짜 바로 만났던 풍경. 네. 아, 너무 시원한데. 나가는 것도 서러울 텐데. 예. 뽑았어. 이분이 첫 번째 무대를 보기로 했습니다. 정해봐. 인간적이더라고요.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사람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꼭 사용한다고 해요. 바로 방귀입니다. 방귀. 방귀입니다. 누나 씨 아니에요? 방귀를 채면. 아니, 누나가 방귀. 아, 아닌가? 죄송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자 아티스트한테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처음 나오셔가지고.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남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인데. 이분은. 예.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즐겨 쓴다고 합니다. 맞아요. 룰라도 FX가 방귀로 텄다고? 방귀로 맺어진 사이좋은 그룹 FX의 메인보컬 룰라입니다. 처음 나오신 루나 씨가 1번이었고 역시 징크스를 깨지 않았어요. 예. 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첫 녹화니까요. 첫 방구요? 네.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즐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혼자 만의 무대를 가지는 거는 처음이에요, 방송에서. 많이 좋아요, 근데 사실 떨린데 분명히 많이 배울 것 같고. 근데 이승환 선배님의 천일 동안을 부릅니다.